이 그래서 아이를 더 좋은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처벌하는 방법에 대한 다섯 가지 대안을 알아보자. 처벌만이 아이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여러 심리학자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의 효과가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방법이 아이의 우유부단한 행동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장난감을 그만 놓으라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어떠한 기분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는가? 아니면 체벌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는가? 공격적인 언어 또는 신체적 체벌을 할 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우리의 경험과 동일하다. 물론 부모의 의도는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이다. 이 방법으로는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좋은 행동을 아이가 결코 배우지 못하게 된다. 아이들은 오로지 부모님이 꼬집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할 뿐이며 폭력을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 처벌에 대한 좋은 대안은 무엇일까? 대화는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처벌하는 방법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때로는 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를 이해하고 고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지지와 더불어 교육적인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이가 가진 특권을 빼앗는 것과 같은 다른 유형의 야단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물리적인 질책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랑과 상호 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면 긍정적인 훈육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더 유익하다. 자녀의 변덕을 모두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권위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모로서 본인과 자식의 기분 및 필요를 고려하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1.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자. 많은 부모들은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은 대개 자녀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부모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부할 때 발생한다. 처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자. 아이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말로 먼저 앞서 나가지 말자. 말을 가로채는 행동은 아이로 하여금 부모가 정확하게 대화의 요점을 짚지 않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로 인해 결국 대화가 언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고 해도 아이가 꺼내는 말에 호기심을 표현해 보자.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와 나눌 준비가 된다.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면 함께 문제에 대해 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2. 행동의 결과를 설명하자. 내뱉는 단어로 인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아이에게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 행동을 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와 같은 말은 부모를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만들 뿐이다. 또한 변화가 필요한 행동에 대해 가르침을 줄 수도 없다. 자녀와 대화를 해보자. 아이가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만 들어보자. 그 결과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단호하고 단도직입적이지만 온화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자녀가 옳은 행동을 할 때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노는 시간에 아이에게 보상을 주자. 3. 집안일을 시키자.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여분의 집안일을 시키는 것도 처벌하는 한 가지 대안이다. 이는 신체적인 체벌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고도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사과를 요구하자.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죄송해요라는 말을 하도록 틀림없이 강요를 했겠지만 이 문장이 가진 진정한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즉각적인 사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경우가 있다. 아이가 가장 먼저 자신의 행동과 문제에 대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자신의 행동과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간을 주자. 아이가 진정이 되고 나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알려주자. 아이가 일어난 상황을 반성하고 나면 직접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사과보다 훨씬 더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다. 5.
선택권을 제공하고 저지른 나쁜 행동의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직접 선택하게 하자. 아이가 저지른 행동에 맞는 몇 가지 처벌에 대해 한 대안을 고른 뒤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가장 적합한 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보자. 선택할 수 있는 벌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부터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다. 자녀에게 벌을 주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좌절감을 느끼고 억울함과 분노를 품게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이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설명한다면 교훈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결론,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은 어떤 부모라도 피해야 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저 벌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도 벌을 내리도록 가르침을 준다. 저녁을 먹을 때 디저트를 주지 않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을 빼앗는 것이 어떻게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이가 좌절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심하게 대들 수 있다. 또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부모들은 대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벌을 주는 행동을 멈춘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반성하는 대신 처벌을 두려워하기만 한다.